WBC 복지TV 전북방송과 재단법인 호정공원이 지난 15일 재단법인 호정공원 2층 세미나실에서 상호상생발전 및 장래복지진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WBC 복지TV 전북방송 김태권 사장, 재단법인 호정공원 신용옥 이사장, 한국불교조계종 원선 감찰원장을 비롯 각 사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신이 내린 최고의 명당이라고는 호정공원이 우리나라의 그 고인들과 또 살아있는 이런 분들의 그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호정공원은 복지에 같이 관심을 많이 두고 또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복지TV와 같이 이렇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상호협력협약식은 언론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비롯해 전국적인 선진 장래복지 문화 발전과 인식 전환으로 보다 존엄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들에 맞춘 추모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하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뭐 어떤 분이 됐든 뭐 직위가 어떤 분이 됐든 여기 오시면은 현충원보다 더 좋은 곳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파에 관계없이 누가 오셔도 편안한 곳이고, 뭐 제가 왔는데 우리 불자들만 모시는 곳이 아니니까 그걸 조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재단법인 호정공원이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소외계층의 장래복지에 도움을 주면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사회적 배경에 맞게 웰엔딩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데 WBC 복지TV 전북방송이 함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장래문화의 새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 전남도와 전남지역 각 시군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언론인 브리핑을 열고 2023 정원박람회 500만 관람객 돌파 등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경제 생태계 확장으로 남해안 벨트 허브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8개 기업과 3조 3,466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 체결 등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공유했고 앞으로 여수를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고현민 고흥군수는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비롯한 여러 성과를 발표하고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남도와 각 지자체가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지역 내 다양한 현안들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제시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재입니다. 여수시 학동에 시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센터와 양육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이 문을 열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지난 2019년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7억 원 등 총 61억 원을 들여 연면적 1679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센터 내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과 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스튜디오, 동아리실, 콘텐츠 제작실, 학습실 등이 갖춰져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생활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간 시민들에게 요구가 높았던 생활문화 공간과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의 개소로 시민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거점이 생겨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붉은 동백꽃은 화폭 속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나비들은 꿈을 꾸듯 수많은 잎들 사이에서 춤을 춥니다. 서양화가 서순례 작가는 어릴 적 작가가 뛰어놀았던 앞마당과 뒷마당에서의 느낌을 시간과 공간을 건너 꿈꾸는 정원의 연작으로 동백꽃을 그녀만의 정서로 화폭에 담습니다.
동백꽃은 남도 땅 절개지에서 굳건히 겨울을 견디다 모든 꽃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 세상을 온몸으로 채화해 품고 키워 붉은 꽃잎을 만들고 작가의 동백사랑은 화폭 속에서 더 강렬하게 피웁니다. 한지위에 나뭇잎을 그리고 오려 수없이 덧붙이고 색칠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거듭되는 일상의 축척이며 삶의 소소한 이야기로 작가의 삶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화폭에 녹여집니다. 우리가 3년을 팬데믹 기간을 거쳤었는데 그 기간에 단절되었던 소소한 일상 또 이웃 간의 따스한 온기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워했었습니다. 그 그리움들을 혁혁히 모아서 동백꽃으로 표현한 작품이 그리움으로 피다라는 작품입니다. 어떤 꿈과 희망 또 위로와 격려를 주는 차원에서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힐링을 얻었으면 합니다. 서순례 작가는 수십 회의 개인전과 국내 아트페어 참여와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와 미술대회에 다수 수상한 바 있으며 목포 미술인상을 수상,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득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상들로 캔버스를 채워가는 일은 지난날의 회한과 기쁨,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 버무러져 삶의 궤적이 되고 작가의 언어로 표출됩니다. 서순례 작가는 자신이 낳고 자란 남도의 꽃, 동백을 화폭에 담습니다. 팬데믹의 긴 시간을 지나 다시 찾아올 그날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소소한 일상과 소중한 인연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만든 작품은 치유와 힐링의 힘이 되어 우리들 가슴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